최근 국제금융산업에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정부와 금융계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. 영국의 유명 컨설팅 그룹이 매년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 지수를 기준으로 2015년 세계 6위까지 올랐던 서울이 올해 발표에서 33위로 크게 뒤처졌습니다. 홍콩이나 도쿄 같은 이 아시아의 금융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성적표가 좀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국내 금융의 경쟁력, 또 아시아의 도시, 세계의 도시들과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금융 경쟁력을 높일 돌파구로 이른바 지속가능 발전 분야를 주목합니다.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거나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우리 금융산업에 새 활로가 있다는 겁니다.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한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는 지속가능금융의 가치와 서울의 도전 기회가 주제로 내걸렸습니다. 2100년까지 지구 평균 2도씨 이내의 그 상승을 목표로 이렇게 이러한 우리 지구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53조 달러의 이 금융이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. 또 서울과 같은 이런 금융 중심 도시의 어떤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 자리에서 해외 금융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무관심한 현실을 지적하고 서울 등 아시아 도시가 적극 투자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. For Asia in particular, infrastructure financing is a very important challenge to address. 또 다른 전문가는 공무원 연금제들을 이용해 지속가능 분야에 투자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세제 혜택으로 금융사들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 환경 분야의 논의에 무게가 쏠렸지만 앞으로 주거 문제 해결 등 사회 사업 분야로도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 TBS 이강훈입니다.